주머니에 만약에 이렇게 딱 넣게 되면은 좋은데? 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. 이 쌀쌀해졌다는 건 무엇이냐, 아이폰 나올 때가 됐다. 많은 분들이 이 아이폰 12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이번엔 아이폰이 네 가지로 나온다고 해요.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엔 5.4인치의 굉장히 작은, 옛날에는 4인치 때도 있었는데 이제 5인치면 엄청 작은 수준이 됐네요. 아무튼 5.4인치의 굉장히 작은 아이폰 미니라고 불리는 아이폰 12 모델, 요 녀석이 나올 예정인데, 그 녀석 때문에 작은 폰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들, 지금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폰 12 네 가지 모델은 아니고요, 약간 섞여 있습니다. 아무튼 아이폰 12 제품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랑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은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바로 갈게요. 자,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두 녀석,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요 두 녀석이 정확히는 실물 제품은 아니고 목업 제품이에요. 목업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대리점 갔을 때 한 번씩 막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맨날 여기 화면에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져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, 그 제품을 말하는데, 실물이랑 크기는 동일하고 뭐 버튼 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심 트레이 같은 것들, 이런 위치들, 한마디로 외관이 똑같은 제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순서대로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아이폰 11 프로, 이 녀석 제가 실사용하고 있던 제품이죠.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우절 때 보여드렸던 아이폰 SE 16년도 버전, 그리고 요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자,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아이폰 12 미니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제품이죠.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녀석이 아이폰 12 프로예요. 이 녀석은 6.1인치인데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 미니 제품 아이폰 12 요 녀석을 살펴보면은 한눈에 봐도 아,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와, 이 정도면 진짜 지금 옆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요 녀석의 무슨 절반은 좀 오버인데, 약간 체감상 진짜 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. 여기 카메라를 제외한 영역? 이 정도의 크기 비교가 되고요. 일단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. 제 손이 정확히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cm거든요. 그래서 항상 대략적으로 길이를 잴 때 저는 이렇게 딱 20cm를 재는데, 이 손으로 잡았을 때 그냥 약간 딱 맞물리는 정도네요. 굉장히 귀엽습니다. 자, 아이폰 SE 16년도 버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인싸 소리가 들리네요. 아이폰 SE 16년도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약간 더 큽니다. 아마 베젤 사이즈, 여기 목업에서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베젤이 있는 편이거든요. 여기 노치 같은 경우에도 좀 보이는 편인데, 아마 이 베젤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디스플레이 영역만 봤을 때에는 거의 아이폰 SE 전체 크기 정도의 화면 사이즈를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립을 했을 때 요 녀석도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요 녀석은 살짝 더 크기는 하지만 한 손에 쏙 들어와요. 야, 이거 휴대성이 진짜 좋겠네요. 이거 주머니에 만약에 이렇게 딱 넣게 되면은 좋은데? 굉장히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5.4인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, 요 녀석이 바로 아이폰 12 프로의 크기와 똑같은 녀석이 될 거예요. 요 녀석은 6.1인치를 가지고 있는데, 실제로 이 두 제품을 비교하면은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쓰는 핸드폰들이랑 거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정확히는 아이폰 11 프로 요 녀석 사용했던 녀석이랑 크게 크기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겹쳐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네요. 이렇게 바꿔서 잡아봐도 아이폰 12 프로가 여기 각진 디자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세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지는 느낌이지, 그것 외에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, 아이폰 12 제품과 아이폰 12 프로 이 녀석을 겹쳐 놓으면은 요 정도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. 아마 작은 핸드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미니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약간 실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이폰 11 프로가 5.8인치였죠?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면서 살짝 요거보다 작으면은 오타가 좀 나겠다 싶은 정도의 크기였는데, 요 아이폰 12 제품 작은 녀석, 요 녀석은 실제로 사용할 때 조금 오타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쿼티 키보드를 치기 때문에 가로폭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 쿼티 키보드가 아니라 다른 키보드, 선진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한다면은 오타율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, 쿼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부족할
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제품 크기일 것 같아요. 버튼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왼쪽에는 아이폰 11 프로랑 동일하게 볼륨 버튼 그리고 요거 진동 조절 버튼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에 있었죠. 그런데 요게 왼쪽으로 옮겨간 모습 볼 수 있고요.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이게 의문의 뭔지 모르겠는 버튼이 있어요. 요게 뭘까요? 애플에서 설마 SD카드를 넣어주는 조건을 넣었을 것 같진 않고 용량 장사해야 되니까 과연 요게 뭘까? 너무 궁금합니다.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후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트리플 카메라 이렇게 인덕션들이 딱 박혀 있고요. 기존 작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요 진 디자인이에요. 아이폰 11 프로랑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딱 보이죠. 이렇게 왼쪽은 아이폰 12 시리즈의 각진 디자인, 오른쪽은 아이폰 11 프로의 둥글둥글 유선형의 디자인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폰 12로 넘어오면서 베젤이 좀 얇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 요 목업 제품이라서 그런지 안쪽에 베젤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는 잘 안 보여요. 물론 제 눈에는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목업 제품이라서 요 안쪽 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나오면서 USB-C 타입 단자를 세탁했잖아요. 그래서 혹시나 아이폰 12에도 C 타입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하게 8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야, 요거 언제까지 이거 8핀을 할 건지 빨리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이런 디자인 외에도 몇 가지 달라지는 특색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쉽게도 120Hz 기대했던 거는 안 들어간다라고 해요. 아, 요거 진짜 너무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. 이번에 갤럭시 S20 FE 모델에도 120Hz가 들어가는데 아, 요 제품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이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번에 충전기, 이 라이트닝 그 케이블을 주는데 충전기를 뺀다고 하죠. 환경 보호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왜 우리 지갑은 보호를 안 해주는 건지 가격까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어서 한국 기준으로는 그래서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충전기 뺐으면 그래도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물론 이번에 칩이 5나노 공정으로 최초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뭐 배터리 효율이라던가 뭐 속도라던가 이런 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좋지 하지만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 가격을 다운시켜주던가 아니면은 배터리 충전기를 그냥 넣어주던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왜냐면은 아이폰을 사용하던 유저가 다시 아이폰 12를 구입한다면 그 케이블만 있어도 사실 되긴 돼요. 근데 만약에 갤럭시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C타입의 갤럭시를 사용하다가 이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은 또 얘네들은 그런 거 있단 말이야. MFI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. MFI 인증이 뭐냐면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격이 있어요. 그거를 통과해 이 뭐랄까 그 전격 출력이라고 할까요? 더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결국에 NFI 인증 받은 그 충전기를 사려면 자기 정품을 구입하거나 그 규격을 통과한 그런 제품을 구입해야 된단 말이죠. 그러면은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가격은 더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야 알겠지만은 지금 막 이렇게 흉흉하게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 보면은 사실상 뭐 평소 오르던 대로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외적인 디자인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.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은 부분은 이 직각 디자인이에요. 이 직각 디자인이 약간 아이폰 SE 때 약간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됐었잖아요. 그런데 그 녀석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. 그래서 아이폰 12를 구입하면은 기존의 아이폰 유저들도 굉장히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, 이 칩셋 성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애플이니까 아마 칩셋 성능은 뭐 거의 탑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충전기를 빼놓으면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128GHz가 기본으로 탑재될 거라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실제 제품 발표하게 되면은 빠르게 구입을 해서 실물 제품으로 사용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